12일 새벽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50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46번 도로선상에 있는 웬디스가 매장 새 단장을 마치고 한인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뉴욕시 교육청의 특목고 인종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 이민자의 병역 기피를 위한 편법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HO가 임신 유보령을 내리고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2일 새벽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50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범인이 범행 직전 9.11에 전화해 이슬람 국가에 충성 서약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2일 새벽 2시쯤 올랜도 소재 인기 게이 클럽 펄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29살 오마르 말틴이 클럽 앞을 지키던 경찰관과 교전 후 클럽 안으로 들어가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3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5시쯤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클럽에 진입한 후 인질 3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용의자 말틴은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1986년 뉴욕 출생인 말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최근에는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틴은 범행 직전 9.11에 전화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에 충성 서약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틴은 이미 IS 동조 의심자로 연방수사국의 감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FBI와 플로리다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오랫동안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46번 도로선상에 있는 웬디스가 매장 새 단장을 마치고 한인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다른 업소에서 한인 어르신들과의 마찰이 있기도 했던 터라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46번 도로선상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 웬디스. 펠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한인타운과 인접해 있고 주차도 편리해 오랫동안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웬디스 버그는 지난 수개월에 걸친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늘 한인 노인들과 함께 테이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장시간 테이블을 차지하는 노인 고객을 반기는 가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가게들이 한인 노인들과의 마찰로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노인들의 쉼터 문제는 한인 사회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예전보다도 훨씬 좋아요. 예, 분위기도 좋고 깨끗하고 또 아주 그리고 여기 우리는 이분들하고의 좋은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뉴욕의 맥도날드처럼 노인들이 쫓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노인들을 배우해주고 또 값도 커피가 제일 쌉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 노인들도 매년 연말이면 직원들의 파티 비용을 기부하는 등 매장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햄버거 가게 이야기가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뉴욕시 교육청의 특목고 인종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오히려 아시안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의회는 지난 10일 현재 시행 중인 특목고 입시는 온전하게 입학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입시 제도라면서 뉴욕시의 이번 방안에 반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백인과 흑인 학생들은 예체능과 음악 분야에서 아시안보다 특출나지만 이와 같은 입시 분야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 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시 교육청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게 되는 만큼 당연히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률이 높아지고 아시안 합격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최근 특목고 입학생들의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6개 방안을 공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병역 기피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민자 자녀들의 모국 수학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국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민자 역차별 우려로 재외동포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 이민자의 병역 기피를 위한 편법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로 떠났던 병역 의무 대상자들의 경우 모국 수학을 목적으로 한국 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기한에 제한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부 병역 미필자들이 모국 수학 제도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국내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국내 체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휴학, 재적 후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공부 목적 외의 영리활동을 병행할 경우는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의 한인 자녀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성장한 한인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국 수학 제도가 병역 회피 차단을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발전된 현대의학으로도 지카 바이러스 퇴치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최선책이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 거주자들에게 임신 계획 유보가 권고됐는데요.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WHO가 지난 9일 임신 유보령을 내렸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를 제대로 인식하고 위험성을 파악해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며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WHO의 이러한 권고는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모기 퇴치 등에서도 실패한 상태에서 소두증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으로 파악됩니다. 임신 계획 유보 권고가 적용될 국가들은 46개국으로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이며 미국령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가 이에 속합니다. 열대병 연구와 예방의학 전문가들도 WHO의 권고에 대해 시기적절한 권고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멕시코만 인근을 시작으로 미국 본토에도 지카 바이러스 보유 모기가 상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모기에 물리면 방법이 없다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국제적 보건기관이 개인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해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학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금도 소음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부터 유학공항의 항공기 수용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항공기 소음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81회에 항공기 이착륙으로 제한되어 있는 유학공항의 항공교통량이 2등급으로 격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유학공항에 뜨고 내리는 항공기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특히 유학공항의 항공기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착륙 항로가 퀸즈 주택가 상공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공기 소음 공해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항로가 주택가 상공으로 바뀌면 지상의 소음 공해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이번 유학공항의 항공기 교통량 등급 격상 방침이 퀸즈 지역의 소음 공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마이클 후에타 항공청 청장에게 우려의 서한을 보낸 상태입니다. 항공청의 이번 결정은 유학공항의 운항 지연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유학공항을 이용한 이용객은 총 3,560만 명이 넘어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공항 16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반가운 통계가 나왔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그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 산하 전국 청소년 위험행동조사가 전국 1만 5천 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일반 담배 흡연율이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4%로 일반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학생보다 무려 1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톰 브라이든 CDC 디렉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든 종류의 담배, 특히 전자담배 금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브라이언 킹 부 디렉터도 성장기에 장기간 니코틴에 노출되면 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고등학생은 2011년 1.5%에서 2015년 16%로 훌쩍 증가했으며 전자담배를 사용한 중고등학생은 2015년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타르와 기타 화학물질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거나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 크레딧카드 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당 평균 $7,600이지만 올해 말에는 $8,500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미국 가정의 평균 크레딧카드 부채는 1년 전에 비해서 약 6% 증가했습니다. 크레딧카드 설치와 비교 전문 사이트인 카드허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미 소비자들이 청산한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는 26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추가된 카드 빚 710억 달러의 38%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 미국인들의 총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말쯤 카드 빚이 1조 달러에 이를 경우 가구당 평균 부채는 $8,50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스포 마켓플레이스가 최근 미국 내 18살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는 크레딧카드 빚을 지고 생활하며 45%는 매달 크레딧카드 빚을 모두 갚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6%는 갑자기 재정 문제가 닥칠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공항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돌을 들어 위협하는 한 남성을 향해 총을 발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댈러스의 러브필드 공항 내 수화물 보관소 앞에서 한 남성이 돌을 들고 경찰을 위협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남성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남성은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큰 돌을 던지며 위협했고 경찰이 다가와 이 여성을 보호하자 그대로 돌을 들고 경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멈춰서라는 경찰 명령을 무시한 이 남성은 결국 경찰이 쏜 총에 9발의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의 신원과 부상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고 이후 공항 내 보안 검색이 강화됐고 검색대 앞에 대기 줄은 평소보다 길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6개 항공사의 쿠바행 정기 항공편을 승인했습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아메리칸 항공과 프론티어 항공, 제블루, 실버 에어웨이스, 사우스 웨스트 항공, 선컨트리 항공 등 6개 항공사에 매주 155회의 쿠바 정기 항공편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편은 수도의 아바나를 포함해 5개 쿠바 도시를 오갈 예정입니다. 이들 중 일부 항공사는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60일 이내에 취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 가을부터 양국 간의 정기 항공 노선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화제의 영상을 모았습니다. 러시아 여객선의 유명한 고양이 선장, 그 밖에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보시겠습니다. 옷을 입고 먼지를 털고 모자를 쓰고 나면 출항 준비 완료. 러시아 여객선의 유명한 고양이 선장입니다. И здесь у них начинается своеобразная жизнь. Ходят, проверяют, смотрят, поспят, поедят и до утра. 하지만 늘 부지런하진 않습니다. 배가 출발하면 꾸벅꾸벅 졸기 일수고 어디론가 사라져 숨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자와 술보단 우유를 좋아하고 밤잠이 없다는 점에선 1등 선장감입니다. 덕분에 최근엔 견습생도 맞이했는데 후배는 대놓고 잠을 자거나 모자를 빙빙 돌리며 장난치기 일쑤여서 역시 선배만한 후배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영국 더비셔의 한 농장. 거대한 포크같이 생긴 특이한 모양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라면서 점점 의자 형태를 갖춰가는 이른바 자라는 의자입니다. 나뭇가지를 끈으로 묶어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게 하는 건데 의자뿐 아니라 전등갓과 탁자로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So this is one of the this is a standard lamp. And this is another thing that's sort of grown upside down and is going to turn around. So these are actually the legs. 2012년부터 키우기 시작해 아직 물량이 부족하지만 다 자라면 의자 하나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맥주 회사가 캔 6개를 묶는 포장끈을 새로 발명했습니다. 맥주 제조 과정에서 나온 보리와 밀 찌꺼기로 만들어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Besides being 100% biodegradable, compostable and edible, it had to be strong enough to hold the weight and the typical handling of the cans. 캔 6개를 한 팩으로 묶는 기존의 플라스틱 끈은 썩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몸을 조이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Around the world, an estimated 1 million seabirds and 100,000 marine mammals and sea turtles become entrapped in plastic or ingested and die. 먹는 맥주끈의 단점은 생산 단가가 플라스틱 끈보다 높다는 것이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들이 환경과 동물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처럼 길게 생긴 버스가 도로 위에 자동차들을 슥 통과합니다. 일명 터널 버스로 차가 막혀 꼼짝 못할 때도 손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터널 버스는 최근 제19회 베이징 하이테크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버스는 올 하반기 중국 허베이성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최초로 컬럼비아 대학이 SAT2 성적을 입학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입학생들의 입시 부담감을 덜어주고 소외계층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입학생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은 SAT2 영역 중 두 가지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볼 것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어 해당 학교 지원 희망 학생들은 입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모든 열차와 버스에 일체의 주류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주말은 뉴저지 맨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 경기를 비롯해 뉴저지 브라질 축제, 맨하탄 게이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뉴저지 트랜짓 버스 안에서는 물을 제외하고 술을 비롯한 모든 음료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지난 9일 학교장의 인종차별 행위를 묵인했다며 연방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퀸즈 소재 팬 아메리칸 국제고 교장은 3명의 흑인 교사들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고 이들을 해고시키려 했고 시 교육국은 이를 묵인한 혐의입니다. 교장은 또한 흑인 교사들에게 불만족 평가를 내리라고 교감에게 명령했고 이를 거부한 교감에게도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오전 5시 30분쯤
22세 최우현 씨가 플러싱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강도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베이사이드 에비뉴와 유니언 스트리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히스패닉 남성 두 명으로부터 습격을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정류장에 앉아있던 최 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칼로 복부를 수차례 찌른 뒤 지갑을 빼앗아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오늘 한국 미디어의 강도와 테러에 대한 경악할 뉴스가 그 첫 장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밀집 지역이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퀸즈 베이사이드 에비뉴와 유니언 스트리트 버스 정류장에서 대낮에 히스패닉으로 간주되는 2인조 강도에게 한인 20대 청년이 칼로 피습을 당하고 한편 플로리다 올란도 지역에서 IS와 연결되었다고 간주되는 청년이 클럽에서 무차별 사격을 감행해서 최소 50여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9.11 이후 미국의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고 제가 공항이나 공간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러와는 무관하지만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이 도처에서 발생하면서 미국의 안전과 총기 규제는 금년도 대선의 중요한 안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난 토요일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20대 한인 청년은 칼로 상해를 입으면서 미국의 안전은 총기뿐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와 안전의 의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확장, 미국 범죄 행위와 정신건강과 연결돼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넘어갔던 점, 총기 문제와 그 관계 업계들의 로비로 인해서 규제로 이어지지도 못한 점,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서민들에게 빠르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범죄율이 증가한 점 등 전반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을 촉구하면서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되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주정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의료 혜택,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하여 현금은 100불, 기타 물건 500불 한도의 보상, 6,000불 상한의 장례비용, 일주일에 대한 그 임금에 대한 보상,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3만불까지 그 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트와 병원에 가는 교통비,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담, 5,000불 상한의 Good Samaritan이라는 그 이름으로 개인 재산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 2,500불 상한의 이사비용, 그리고 2,500불 상한의 범죄 현장을 청소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찰 리포트, 의료비용, 개인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그 내역, 보험카드, 개인 소유를 상실한 물건에 대한 영수증, 경우에 따라서 사망진단서와 장의사와의 계약서, 피해자의 출생증명서, 아이들에 대한 증명, 법정 신분에 대한 서류 등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리포트를 받고 그 리포트를 받아서 그 크라임 빅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Office of Victim Service, OVS에서 발행하는 5페이지로 만들어진 보상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형사법정에 등록되면서 그 이후 보상이 시작됩니다. OVS 사무실은 알바니에 있고 518-457-8727로 연락을 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퀸스 지역 검찰청, 세이프 호라이즌 서비스 등도 피해자를 돕고 있고 한인사에서도 뉴욕 가정상담소, KCS 등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사의 범죄 예방에 대하여 노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신근호 고문과 신민수 회장이 수고하시는 뉴욕 경찰자문위원회, 유주태 회장이 수고하시는
뉴욕 한인경찰자문위원회가 있고 여러 한인들이 보조경찰로 자원봉사하면서 한인사회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경우 범죄는 증가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 경제에 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각 경찰서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이나 일반단체들이 자체 회원들을 위해서 지역경찰서의 안전교육요원들을 초청해서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KCS에서도 특히 노인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서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